G80 스포츠입니다. 기존의 G80에서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또 전면부의 디자인이나 컬러가 매칭이 되면 아무래도 휠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뭇다른 느낌들, 굉장히 스포티하고 강인한 느낌 아주 잘 표현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형형색색의 컬러들이 언뜻 보면은 중대형 차량에서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주 이 색깔들을 잘 표현해주는 차 중에 하나가 바로 G80이 아닌가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파스텔톤의 계열들도 얼마든지 소화가 가능한 대표적인 고급 세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는 글쎄 이게 은색하고 회색이 섞여있는 이런 컬러들도 진중하면서도 질리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선호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먼저 전면부부터 보여드려보면 범퍼의 디테일이 사뭇 다릅니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아래쪽에 에어 인테이크 부분을 처리를 해줬고요. 그 덕분에 차량이 조금 더 단단해 보이고 실제보다 커 보이는 듯한 효과도 내는 것 같아요. 엔진 룸 구성은 기존하고 같고요. 커버링이라든가 엔진의 배치 그리고 셰시 강성을 위한 여러 가지의 부속물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편이고요. 스포티한 맛을 즐기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구성이라고 생각도 들지만 워낙 G80 자체가 소프트하게 나온 차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 차량하고 과연 어느 정도의 이 드라이빙에서 느끼는 차이점이 있을지는 시승을 좀 해보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내외감만 간단하게 좀 살펴드릴게요. 프론트 립을 보시면 이 디테일이 상당히 좀 다르게 꾸며져 있는데요. 바디 컬러랑 다르게 하이그로시, 블랙 하이그로시로 처리를 해주면서 옆에서 이렇게 보면 많이 좀 나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뭔가 땅을 움켜쥐고 인상을 쓰고 있고 조금 강인한 모습들을 표현을 해줘서 일반 모델, 요 전 G80에서도 스포츠 모델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었는데 그런 인기들을 꾸준하게 이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컬러는 무광 컬러인데요. 매트한 느낌이 굉장히 좋죠. 근데 다만 이 세차를 하시거나 실제 오너가 되셔가지고 차량을 관리하려고 그러면 조금만 오염이 돼도 많이 도드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세차나 차량 관리가 용이한 편은 아니다라는 점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측면 뷰는 기존부터 워낙 비례감도 좋고 전체적으로 균형감이 상당한 편에 속했는데요. 꾸준하게 그런 느낌들 가져가고 있으면서 휠이 포인트를 딱 주니까 훨씬 더 스포티하고 단단한 느낌이 좋습니다. 휠은 GV70 스포츠에서 봤던 그런 패턴이 들어가 있고요. 와, 타이어가 자그마치 미쉐린 타일러 스포츠 4하고 S, 4S입니다. 그래서 타이어도 굉장히 순정으로 마음에 드는 친구가 채택이 돼 있고요. 참고로 타이어 사이즈는 245/40/20입니다. 앞쪽하고 뒤쪽하고 좀 다른데요. 뒤쪽은 275/35/20이고요. 비례감이 상당히 좋고 뒤쪽에 타이어 폭이 훨씬 넓은데도 불구하고 차량을 조금 떨어뜨려 놓고 보더라도 어색한 느낌들은 전혀 들고 있지 않습니다. 뒷모습에서도 여러 가지 컬러들 아주 잘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컬러가 다르면은 사뭇 좀 어색한 느낌들도 들 것 같은데 G80의 디자인 자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다가 일반 모델이 아니고 스포츠잖아요. 일반 모델과 사뭇 다른 전면부에 비해서 후면부는 너무 좀 약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양쪽 범퍼 이 끝부분을 보면 처리가 좀 다르기는 해서 아, 이 친구가 스포츠구나라는 걸 알 수는 있는데 차에 관심이 많거나 G80, 기존 G80 모델의 오너분이시면은 알 것 같은데 일반인 분들이 글쎄요, 이게 일반 모델인지 G80 스포츠인지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싶고요. 요런 포인트가 기존 차량하고 차이가 있죠. 트렁크 리드 부분에 이 카본 같은 걸로 립 스포일러 같은 거 딱 적용을 해줬으면은 훨씬 더 스포티하고 스페셜한 모습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는 아쉬움도 있고요. 손잡이 상단에 크롬 몰딩도 일반 크롬이 아니고 전면부 그릴에서 봤던 상당히 이 고급스러운 컬러의 크롬 장식입니다. 실내는 지금 블랙 원톤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요런데 패턴이 카본 같이 생겨서 굉장히 입체적이고 스포티한 맛을 잘 살려줍니다. 사실 여기는 기존하고 똑같은데 요 패턴 하나가 다른데
실내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그리고 시트, 시트에서 이제 스포츠 모델이 제대로 좀 차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레드 포인트 있지 않았고요. 벨트까지 레드 포인트 딱 해서 레드 컬러를 해줬으면은 포인트가 굉장히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뒤에 패턴이 이렇게 V 패턴으로 돼 있고요. 만져보면은 질감 같은 것들은 여전히 고급스럽고 좋습니다. 헤드레스트 테두리에도 이렇게 붉은색으로 스티치 있지 않았고요. 테두리 부분에 이렇게 붉은색으로 포인트를 주면은 확실히 일반 모델에 비해서는 스포티한 맛이 잘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은 GV70 스포츠 패키지에서 봤던 3스포크 타입이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에는 레드 컬러로 이렇게 스티치 주고 있고 가죽으로 처리가 돼 있어서 제가 굉장히 선호하죠. 반 펀칭 처리가 돼 있어서 그립 같은 것들도 좋고요. 안쪽에 스티치도 역시 붉은색입니다. 이 패턴이 뭔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마치 앞쪽 그릴에 있는 그 패턴하고 유사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부분들은 일반형 모델하고 같고 페달의 디테일도 보시면 지금 오르간 타입인데 고무랑 금속이 혼합되어 있죠. 근데 보시면 패턴이 역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릴 그리고 안에 그 그레인을 꾸며주고 있는 패턴들하고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도 적극적인 편이죠. 실내에서 한번 앉아보면 예, 웰컴 세레모니는 기존하고 같고요.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아, 굉장히 조용하죠. 스티어링 자체가 깔끔하고 글쎄요, 기존의 제네시스 디자인 저는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데 굉장히 선호하는 편에 속하는데 이 친구가 확실히 훨씬 더 좀 스포티한 맛을 잘 살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호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또 조명 같은 것도 센스 있게 이렇게 켜주니까 그런 부분도 괜찮고 패드 시프트는 금속으로 마무리를 해주거나 조금 더 컸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레인 한번 보시고요. 요거 패턴 정말 이쁘죠. 보면 볼수록 이쁜 것 같아요. 대시보드 상단에 가죽 처리되어 있고 레드 스티치 여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본 구성은 기존 제네시스 G80과 같고요. 이런 패턴들이 달라서 조금 더 스포티한 맛을 잘 살려주는 것 같고요. 시트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뒤쪽 시트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에서 기존의 그 고급스러운 느낌들을 꾸준하게 유지를 하면서 이 스포티한 맛을 살려주려고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이런데 뭐 M모드나 스포츠 모드 같은 거 하나 빡 들어가 있으면은 정말 재미있게 탈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커스텀 이렇게 네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 3D 입체를 켜놨는데 글쎄요, 이게 화면에는 입체감이 어느 정도까지 전달이 되나 모르겠는데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키도 기존 제네시스 G80과 똑같습니다. 이런데도 조금 차별화도 줬으면은 스포츠 모델만의 어떤 특별함을 더 배가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드네요. 똑같습니다. 뒷좌석 공간이고요. 역시 시트가 이 V 패턴이 들어가 있으면서 레드로 포인트를 주고 있으니까 제네시스가 확실히 좀 젊어졌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천정 부분은 스웨이드 재질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스포티한 맛을 아주 잘 살려주고 있고요. 여러 대의 차량을 한눈에 보니까 조금 더 비교가 되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거를 추천하느냐라고 하면 저는 이 친구가 제네시스 스포츠에는 이미지가 아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원색 계열, 파란색이나 빨간색 같은 친구들도 어색하지 않고 잘 소화를 해주고 있는 건 맞지만 제 개인 선호가 어떤 색이냐라고 하면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색깔이 괜찮은 것 같고요. 붉은색 계통들도 채도가 조금 더 깊고 낮은 친구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은 훨씬 더 넓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상 G80 스포츠 내외관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조만간 여유 있는 시승을 통해서 차량의 특성이 어떤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